안녕하세요. 지중해 지역원 인문학 센터장 양민지 교수입니다. 이번 저희 지중해 지역원에서는 지중해를 즐기다, 지중해 축제와 스포츠에 대해서 다양한 인문학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19세기 올림픽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저희 지중해 지역원 배민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예.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외대 지금 지중해 지역원에서 일하고 있는 배민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요. 제목 자체가 이제 19세기 올림픽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그 주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었지만 19세기 말에 이제 새롭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올림픽 게임의 역사가 이제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새로운 올림픽의 출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배경과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내용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아, 네. 올림픽이 1896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네. 실제 근대 올림픽의 탄생을 둘러싼 기원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혹시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모두 알다시피 그 고대 그리스 시절에 존재하던 그 고대 올림픽은 로마 시대 때 사라졌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화면에 보면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그 얼굴이 보일 텐데요.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이교도에 대한 억압 정책의 일환으로 그 사실 올림픽 게임은 그 이전부터 쇠퇴하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유럽 중세 시대 교회 전성기가 지나고 날 무렵 중세 말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어떤 향수, 애착 이런 게 다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7, 18, 19세기에 이제 근대로 오면서 유럽의 몇몇 국가, 몇몇 지방에서는 올림픽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토속적인 놀이와 그 운동 경기를 결합한 그런 이제 비공식적인 지방 축제들, 페스티벌을 많이 이제 개최하게 되죠. 하지만 1892년에 이 프랑스의 젊은 귀족이었던 이 피에르 쿠베르탱이 명시적으로 4년마다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적인 운동 경기 행사를 제안하기 전까지는 국제적인 규모로 올림픽 경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쿠베르탱이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죠. 1894년에 그 2월 파리에서 국제 스포츠에 관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쿠베르탱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제안을 공식화합니다. 여기서 9개국이 모인 79명의 대표자의 만장일치로 이 쿠베르탱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알고 있는 IOC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때 이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날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회는 2년 뒤인 1896년에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올림픽 대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테네에서 그 당시 총 13개 국가에서 280명의 인원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는 총 43개 경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다들 알다시피 육상 달리기, 수영, 체조, 자전거, 레슬링, 역도, 펜싱, 사격과 테니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줄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참가 선수는 남성이었고요. 참가 선수 중 일부 선수는 관광객으로 구경하러 왔다가 등록하고 바로 출전한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육상 경기는 그 당시 이제 파나테네이 경기장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있는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기원전 6세기에 건설된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드리암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 고대 경기장을 원형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미 1870년과 1875년에 자파스 올림픽 대회라는 것이 열리기도 했었죠. 아, 그 1870년이면 올림픽 다시 시작되기도 20년도 더 전인데 이 비슷한 이름의 올림픽 대회가 이미 열렸나요? 그 쿠베르탱이 처음 제안한 것은 1892년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연유에서 그랬을까요? 예, 궁금하실 텐데요. 근데 이 자파스 올림픽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경기장, 이 대리석으로 된 고대 이 원형 경기장인 파나테네이 경기장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장은 원래 고대 그리스 시대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리쿠르구스에 의해서 이 파나테네이 대회를 위한 주 경기장으로 건설되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파나테네이 대회는 그럼 또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 올림픽 대회와 그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쌍벽을 이루는 체육 대회였었습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아테네 출신의 로마 원로원 의원이었던 헤로데 아티쿠스라는 그 의원에 의해서 정치가에 의해서 대리석으로 거의 지금과 같은 말굽 형태의 경기장으로 5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건물로 증축되게 되었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래 못 가고 금세 올림픽 경기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폐지가 되면서 이 경기장은 결국 폐허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기록에 보면 간간이 이 경기장 유적이 등장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 등장하는 이 경기장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찾아봤는데요.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인들이 십자군 군대가 그리스 아테네를 잠시 그 당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었던 그리스 아테네를 잠시 점령해 잠시라기보다는 한 200년 정도 점령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르네상스 시대 그 기록들을 보면 그 유적이 그 실제로 사람들한테 모습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유적에서 뭔가 이렇게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테네의 젊은 여자들은 남편감을 잡기 위해서 그 유적지에서 신비로운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건물이 나중에 19세기에 와서요. 이 그리스 독립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발굴이 시작되었죠. 특히 1869년, 70년경에 에른스트 질러라는 독일 건축가에 의해서 이제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발굴이 완료된 경기장에서 나중에 이제 지금 자파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내력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에반겔리스 자파스라는 그리스의 사업가에 의해서 자파스 올림픽의 주 경기장으로 1870년과 1875년에 쓰이게 되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교수님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에반겔리스 자파스에 대한 어떤 흥미가 생기는데 혹시 네. 그 자파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물론이죠. 예. 에반겔리스 자파스는 실제로 인터넷에 이런 이제 그 올림픽 관련 근대 올림픽 관련 자료들이나 기록에 보면 근대 올림픽 대회 공동 창시자로 자주 쿠베르탱과 함께 거론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8, 19세기에 이미 유럽에서는 올림픽이라는 이름의 그 운동 축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1860년대 예, 이제 영국의 리버풀에서 이 그랜드 올림픽 페스티벌이라는 굉장히 꽤 큰 예, 체육 대회가 열렸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1896년에 부활하게 되는 근대 올림픽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그런 형태의 대회였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운동 그 종목의 종류와 그 대회 포맷이 거의 나중에 1896년 근대 올림픽에 활용된 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버풀 그랜드 올림픽 페스티벌은 중요한 점에서 좀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데요. 인터내셔널한 국제 대회가 아닌 내셔널 즉 국내 대회, 영국 국내 대회였고 또 그런 의미에서 국제 올림픽 대회에 대한 그 구상을 처음 한 사람은 바로 이 뭐 자파스이긴 했지만 예. 실제로는 쿠베르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이 그리스 독립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고대 그리스 경기를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 내셔널리즘, 어떤 민족주의의 네. 경향으로 이제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요. 1856년 당시에 입헌 군주정이었던 그리스의 국왕 오토에게 자파스가 올림픽 게임을 부활시키기 위한 자금을 자신이 제공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실제로 자파스는 젊은 시절에 그리스 독립전쟁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여러 전투에서 참전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한때 동유럽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자산가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는 그리스 국내에 많은 학교와 체육시설에 많은 이제 기부를 하기도 했었죠. 이 점에서 자파스는 또 쿠베르탱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쿠베르탱의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교육자이자 역사가였죠. 그래서 이 귀족 가문에서 출생해가지고 다양한 인문학을 두루두루 교육받고 그런 어떤 역사 공부를 하면서 올림픽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부활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와 비교해서 자파스는 사업가,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주로 스폰서 역할, 후원을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파스가 처음 후원했던 경기는 1859년에 아테네 시내 광장에서 올림픽 게임이라는 이름의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 대회를 후원을 했었죠. 근데 그 대회는 물론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일부 오토만 제국 참가자들만 참가했습니다. 나중에 자파스는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앞서 말씀드린 그 파네네 경기장에서 바로 1870년과 1875년에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 수천만 관중이 모여서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파스 올림픽이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대회였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쿠베르탱이 제안했던 내용하고 자파스가 제안했던 거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 예.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뭐 언급하긴 했지만 좀 다시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쿠베르탱의 제안은 이전에 같은 이름의 올림픽 게임들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자파스의 올림픽도 그렇고 또 말씀드린 리버풀의 그랜드 올림픽 페스티벌도 그렇고 모두 한 국가, 한 도시 안에서 아테네나 리버풀 같은 도시 안에서 개최되는 그 대회였고 참가자도 거의 국내 참가자에 국한되었습니다. 이 반면에 쿠베르탱은 이전에 이런 올림픽 게임 사례들을 참조해서 이 진정한 국제적인 운동 경기 개최를 목표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통한 국가 간의 평화와 친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창설을 제안했던 것이고, 4년마다 서로 다른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그런 발상도 결국 쿠베르탱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1894년 파리에서 열렸던 그 컨퍼런스, 정확하게 말하면 그 파리 대학에서 이 올림픽 컨그레스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행사였는데요. 그 행사 마지막 날 쿠베르탱이 했던 그 이 제안들을 수용해서 바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제 올림픽 경기 행사를 바로 이 행사 중에 발족했던 IOC의 주관 하에 4년마다 치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19세기 새롭게 재탄생된 근대 올림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그 재탄생의 역사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에피소드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그 유럽의 근대의 역사들의 어떤 모습들, 가령 19세기 이런 그 민족주의라든지 그리스 독립운동과 같은 이런 근대 정치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세기 올림픽의 새로운 출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